계란 흰자를 머랭을 쳐가지고 블랙헤드 관리를 해볼 건데요. 얼굴이 되게 탱탱해진 느낌이에요. 오돌도돌한 그런 게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모공도 수축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오늘은 계란 흰자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지 그리고 모공이 수축이 되는지 같이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계란 흰자를 이용한 떼어내는 코팩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란 흰자를 머랭을 쳐가지고 블랙헤드 관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 코 상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란 흰자에는 알부민 성분이 모공 속 노폐물을 흡착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흰자를 분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흰자를 분리해주시면 돼요. 계란 흰자랑 노린자를 분리를 했고요. 요즘에 달고나 커피나 계란 수플레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4,000번? 막 이렇게 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거품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거품기 없으신 분들은 머랭이 되도록 열심히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쳐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저어서 머랭을 쳐주었습니다. 이렇게만 안 떨어질 정도로 머랭을 쳐주었고요. 이제 이거를 코 모공이랑 T존 그리고 턱 화이트헤드가 있는 쪽에 발라줄 거예요. 그냥 손으로 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팩브러쉬가 있어서 이걸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흰자팩을 해주기 전에는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세수를 해서 코 모공을 살짝 열어준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계란 흰자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기가 떨어져요. 이게 조금 나는 싫다 이러신 분들은 밀가루를 섞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전 턱에 화이트헤드가 많아가지고 턱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T존까지 이어서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5분이 지났는데요. 바른 쪽이 얼굴이 엄청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세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해주고 왔습니다. 얼굴이 되게 탱탱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코가 이렇게 확 조여진 느낌이랄까? 가까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코 피직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대신 큰 블랙헤드는 빠지진 않았는데 오돌도돌한 그런 게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모공도 수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나비존 쪽에도 피지가 많은데 이것도 좀 수축이 된 것 같은데요? 피지를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스킨케어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 토너랑 크림 정도만 발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지성 여러분들이 나는 얼굴이 건조하지 않다고 스킨케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트러블이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스킨케어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계란 흰자로 피지 정리와 모공 수축을 해보았는데 저는 만족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족들 모두 코 모공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